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소박한 소원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행해야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해져,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성산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오늘 알아보고 이 한 해 동안에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해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는 자와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날 이후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편만히 퍼져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감화 감동하여 하나님 사도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바쳤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들이 땅 얼마를 팔아서 아내와 모의해서 그 중에 돈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시면 이것이 우리 땅값 전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 마음속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너 땅이고 땅을 팔고 난 다음에도 그 돈을 네가 임의로 할 수 있는데 왜 일부분을 숨기고 난다. 그 한 부분만 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가지고 나왔다고 하나님을 속이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꿇어져 혼이 떠나고 죽고 말았습니다. 청년들이 그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내고
돌아올 때쯤 되는데 한 3시간 후에 그 아내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물었습니다. 삽비라야, 네가 정말 너희 남편과 함께 땅판 돈 전부를 가지고 왔느냐? 예,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너희 남편과 공모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가? 너희 남편을 장례 지내고 온 청년들의 발걸음이 바로 밖에서 들리지 않은가? 너도 거짓말했으므로 죽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삽비라도 거꾸러져 죽었습니다. 청년들이 들어와서 보니 삽비라가 죽은지라 그 시체를 가지고 남편 옆에 파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를 개척할 때 시작부터 교회 내 거짓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범적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정직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도 부정직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정직히 행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공의를 일삼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의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로 행하는 자와 함께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히 공의란 것은 선악을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악을 행해도 덮어주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선을 행해도 그를 핍박하고 하는 이런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로운 것은 선악을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어느 임금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봄철에 밀과 보리가 아주 익었을 때 탕남들이 술을 마시고 말을 타고 밀밭을 막 뛰어가기 때문에 밀밭이 작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봄에 한참 밀보리가 익을 때 말을 타고 술을 먹고 밀밭과 보리밭을 뛰는 사람은 잡아서 눈알을 뽑아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밀과 보리가 아주 무르익었는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술을 먹고 말을 타고 밀밭과 보리밭을 막 달려가며 그를 작살을 낸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음명을 내려서 당장 잡아라 했습니다. 잡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왕위를 이을 자기 왕자입니다. 임금이 음이 명령해서 그 왕자의 두 눈을 뽑아라고 했습니다. 문무백관이 다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려 울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왕은 일단 내가 명령을 내린 이상 백성들에게는 그걸 실천하고 왕자라고 실천하면 공의가 어떻게 하시겠는가? 눈을 뽑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자 문무백관들이 말리고 울고 야단을 내십니다. 이러므로 그 아버지가 사랑도 베풀고 공의도 베풀기 위해서 자기의 오른 눈을 뽑고 그리고 왕자의 왼 눈을 뽑아서 사랑도 베풀고 공의도 세웠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권력에 의하여 선악의 판단이 비뚤어질 때, 옳고 바른 길이 무시될 때 그런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는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일삼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있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에는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또 진실하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근원은 무섭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거짓의 아비는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언제나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마귀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짓말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그들 자신과 그들의 후대 인류들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어버리고 말한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의
영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와 주께서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에는 그 혀로 참소치 않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소란 간악한 말로 남을 헐뜯어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우사람에게 고해 바치는 것을 참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얼굴 없는 자로서 온갖 간악한 말로 남을 헐뜯어 없는 죄도 있는 것 같이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비열한 참소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소는 바로 마귀가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참소하는 자들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자들은 우리 가정이나 사회 집단이나 국가에서 음이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장난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훼파하려는 흉악한 음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참소하는 자와 같이 아니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소를 받아들이면 역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째로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에서 더한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삶의 큰 위로와 기쁨을 가져줍니다. 더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정한 친구가 되면 그만큼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를 배반한 사람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의 선생이요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일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신입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가 당한 처참한 저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배신하는 일이 많습니다. 배신은 행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배신을 미워하는 것은 배신을 통해서 이 땅에 귀한 친구라는 사랑이 파괴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배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배신을 무시무시하게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웃을 회방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같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고 성공하면 끝까지 비난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심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회방하고 이웃의 상처를 입히면 나는 잘 될 줄 알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것으로 심으면 자기도 나중에 그런 것으로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잘 되게 하면 그것은 장차 자기에게 성공으로 다가오고 또 자기 후손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회방하는 이 악한 심정을 버리고 이웃을 축복해주고 도와줘야 되겠지. 성경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조차도 주님께서는 마시우고 먹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못되게 하려고 회방하고 그들 앞에 올무를 놓고 걸림돌을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거처에 같이 데리고 있고 그 성산에 함께 있게끔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에는 우리는 이웃을 회방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성경에는 망령된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라고 말하십니다. 망령이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보통의 어그러짐을 말합니다. 옳고 바른 일이나 길을 버리고 비정상적인 말이나 행위를 해서 창피를 끼치는 사람이 망령된 자인 것입니다. 주일날 정상적으로 성경 들고 교회에 와야 되겠는데 릭상 메고서 놀러 나갑니다. 그 망령된 것 아닙니까? 11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 나중에 돈 많이 벌거든 드릴게요 하고서 자기 장사하는 데 써버립니다. 그 망령된 일 아닌 것입니까? 이러므로
오늘날 비정상적이고 망령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한다고 손바닥을 치주면 이것은 동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망령된 자와 함께 그룹을 지어서 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그런 자와 하나님이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로 서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친구로 삼고 그들 밀어주고 그들과 협조해야지 망령된 사람을 오히려 축축이고 뒤에서 박수치고 손을 잡고 함께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째,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존경을 함께 가지고 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존경하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존경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떨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야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하여 그를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가슴 속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길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길로 들어가서 천당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십계명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안 지킴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십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예수를 믿어 천당길에 들어간 사람이 그 마음속에 계명을 간직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홉째로 성경은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급할 때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던 듯이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중에는 신뢰하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가 이렇게 하는 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런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암몬 작성을 이겼습니다. 대승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왔다니까 그의 문안 동료 외딸이 북을 치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여, 아버지가 전쟁에 떠나십니다. 입다는 그 딸을 끌어안고 이놈아, 네가 나를 괴롭히는 도다. 네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전쟁에 이기게 해주면 집문 앞에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다 그랬는데 닭도 있고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다 있는데 네가 왜 먼저 나왔냐. 그러나 입다 보십시오. 문안 동료 외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서운했을 때 그 딸을 두 달 후에 잡아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 번제로 드렸습니다. 옛날에 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실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날에 와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림으로 하나님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손해가 나더라도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께 서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열째로 성경에는 별일로 대금치 아니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리 대금업자를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리에 고리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기름을 짜는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성경에는 내내 자기 동족에게는 별일을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아라 그러십니다. 그러나 고리를 받지 말라 그러십니다. 은행 금리는 성경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어떤 임금이 자기의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열 명에게 돈을 나누어줘 멀리 가서 왕권을 받아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이 회개하러 왔습니다. 한 사람은 왕이여 한 문화를 주시는데 내가 열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적은 일에 충성하신 열 고을을 맡으라. 또 한 사람이 왕이여 한 문화를 주시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섯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섯 고을을 맡으라. 그러나 또 한 사람 와서 왕이여 당신이 준 한 문화를 나는 왕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숨겨놓았다가 가지고 나왔나이다.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으리라. 그러므로 은행의 금리는 인정을 하나 고리로 대금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심각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로 대금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열한째로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재판 때 뇌물을 받고 죄인을 옳다하고 무지한 자에게 죄를 증하는 일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뇌물을 받고 거짓 증인이 되어 무지한 자를 죄인으로 증언한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뇌물을 받고 죄인 편에 서서 올바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서 하나님의 정의를 비뚤어지게 하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에 서서 옳은 것을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해야지 돈을 받고 우리의 정의감을 흐트리게 하고 올바른 것을 덮어버리는 이러한 행위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거듭거듭 여기에 대해서 잠언서에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그마한 뇌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의를 굽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 성산에 들어가며 영영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성경의 예레미야는 탄신에서 말하기를 내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길이 없고 하나님의 법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인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깊이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을 가야 돼요. 세상 길 가면 안 돼요. 돈의 길, 쾌락의 길, 환락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예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의 길을 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당은 예수길을 통해서 가지만은 천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기림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이여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길이 흔하게 있고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아름세게 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